인천의 한 대학병원. 심한 어지럼증과 손발이 저린 증상을 호소하며 한 70대 환자가 다급히 응급실에 찾았다. 이러면서 떨더라고요. 팔도 그러고 다리도 그러고. 그럼 놔두면 금방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. 최근 며칠간 혈압도 상당히 올랐던 상태. 어저께 갔더니 그 마을 병원에 갔더니 빨리 응급실로 가보라고 거기서도 170이라고 한다고. 환자의 증상으로 봤을 때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. 혈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바로 CT 검사를 실시했다. CT 찍자고 했던 게 혹시나 이게 좁아지거나 이런데 아니면 뭐 터진데 이런 거 있을까봐 그랬던 건데 좁았는데 있긴 한데 많이 뭐 심하진 않아가지고요. 좀 관찰할게요. 또 한 명의 응급 환자.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 몸을 가누기 힘들고 언어 장애까지 찾아온 상태였다. 한 눈에 봐도 뇌졸중의 증상. 타타타타타 따라해 보세요. 카카카카카. 파파파파파. 이번엔 의식을 잃은 환자가 실려왔다. 원인은 심장의 혈관이 막히는 급성 심근경색이었다.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심뇌혈관 질환. 그 기저엔 고혈압이 있다. 급성 뇌출혈이라든가 급성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질환이 고혈압입니다. 첫 번째 오는 합병증이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으로 오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. 그래서 고혈압을 뭐 소리 없는 살인자,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.